저는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 오랜 시간 가요계에 몸담은 선배로서 이같이 연예인을 약점 삼아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깨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사저널 USA 사장에게도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빨리 정정 기사를 내시고 잘못을 인정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MBN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금일 이후에 현재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고소장을 작성 중이고 고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지하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수처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명백히 허위인 부분, 명백히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다 체증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태진아 씨가 마치 해외 원정 도박을 하였고 그것도 억대 도박을 하였다는 기사 내용 또는 기사 제목에 대하여 또한 방송의 출연진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임이 분명함으로 응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겠습니다.